강의 시작하기 전에, 예,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출간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 개정이 필요하긴 할 텐데, 아마 또이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많은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 아까 우리 혈액암협회 담당자분들께 전해 들었는데, 우리 혈액암협회 그 SNS의 그 채널이라고 하죠. 유튜브 채널이 한 3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가능한 많은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림프종이 어떠한 병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처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프로세스들을 거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단이 되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종류의 림프종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환자, 우리 환우분들마다 개개인마다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질병의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님들과 또 이렇게 상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종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다른 종류의 이제 질환을 설명을 할 때도 심지어 저희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똑같이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종류의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암이 어떤 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암으로 변한 것인지 하고, 그리고 또 암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곱하기를 해보면 나오는 그 결과가 그 환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질병의 어떤 행동 양상을 예측하는 데 가장 좋은 아마 도구가 될 텐데, 사실 재미가 없는 얘기죠, 환자분들한테는. 여태는 그래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은, 암세포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뭐 쓸데 없어진 애들은 좀 없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교체가 되는데, 그런 이제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증식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증식이 아니라 이유가 없이 이게 자꾸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가지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능 자체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소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 이러한 일이 일어난 어떤 해당 장기의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종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세포가 암으로 변한 것이냐? 요거 이제 저희가 직접 제가 이제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혈액세포에 보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거 있다는 거 아마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에 보시면 가장 많이 보이는 빨간 애들이 이게 적혈구죠. 그리고 그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세포들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얘네들을 뭉뚱그려서 저희가 백혈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가운데 놓고 찍은 이 세포가 이 백혈구의 다섯 가지 중에 한 종류인 림프구인데, 바로 요 림프구에서 발생한 암이 림프종입니다. 흔히 이제 혈액암이라고 하면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백혈병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백혈병이라는 거는 이런 성숙되어 있는 그 혈액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 아니라, 얘네들이 더 어린 단계에서 암이 생기게 되면은 그걸 저희가 백혈병이라고 부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액 내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백혈구 중에 림프구에서 발생한 암을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그냥 일반 세포라고 뭐 위, 폐, 피부, 간 이런 이제 혈액 세포가 아닌 이런 세포들 같은 경우는 일종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양을 장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장기를 이루고 있는 레고 블럭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그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서로 달라붙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덩어리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암이 되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요 림프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서로 달라붙는 세포에서 생긴 암인 고형암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혈액암으로서
이 림프종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나중에 이 치료를 왜 우리는 수술을 안 해요 등등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림프종이라는 거는 우리 피 속을 따로따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가 암세포로 변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림프구라는 거는 한두 가지 정도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림프구는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물질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래 가지고 있는 애인데, 말초 혈액을 순환하면서 혈액 속에 있는 이물질을 감시하는 이런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범죄자를 잡는 어떤 그 조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순찰을 따로따로 도는 것보다 좀더 효율적인 거는 검문소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도둑들이 잘 출몰하는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몸에 이물질이 잘 들어오는 데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중앙을 요 가슴이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뭐 입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각 팔다리에 있는 말초 그리고 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이 소화기관 근처에 이렇게 전문화된 파출소와 같은 혹은 검문소와 같은 이런 림프절이라는 한자어로 이제 임파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말초에서 중앙으로 들어온 이물질을 감시하는 이렇게 전문화된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림프절이라고 하고 가장 우리 몸에서 큰 림프 조직이 비장이라는 사람에선 비장이라고 하고 우리 소나 돼지를 잡으면 지라라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서는 이제 지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걸 이제 비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림프구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곳이 이런 림프절이나 비장을 포함한 림프 조직 그리고 우리 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있는 림프구에서 생긴 암이 림프종이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한번 곱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세포가 암으로 변한 것이냐? 림프구인데 그 림프구가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말초 혈액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온몸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어떤 림프절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면역세포인 거고, 걔네들이 이런 억제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증식을 하고, 이런 기능 소실이 초래되고, 그 해당되는 이런 면역장기에, 기능 장애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런 결과가 생기겠죠. 아마 요세 가지로 우리 림프종의 임상 양상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림프절이나 비정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현상들. 아마 대부분의 우리 환우분들이 병원을 찾으실 때 아마 목이나 뭐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같은 데 있는 림프절이 커지는 증상을 가지고 아마 병원에 오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외부 이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에 장애가 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제가 뭐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림프구들이 존재하고 있는 혈액이나 또 골수에도 암으로 변한 림프구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림프종도 덩어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세포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림프절을 이제 제가 실험실에서, 뭐라 그럴까, 그 세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칼로다가 따보면은 그 캡슐을 여는 순간 그냥 혈액에 있는 림프구처럼 그냥 단일 세포들로 쫙 퍼지게 됩니다. 이거는 림프절들이 서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고형암을 만드는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고 이 림프절이나 비장이라는 게 우리 봉투 같은 캡슐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림프종이 이제 저희 이제 혈액암 협회잖아요. 저희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곳이 혈액암 중에 가장 흔해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진료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혈액암이 되겠고 이게 뭐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표로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해서 호지킨 림프종이 약한 2.5% 전체 혈액암 이게 여기 100이 이제 전체 혈액암 백혈병 등등등을 포함한 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고요. 보면 전체 혈액암의 총58% 정도가 그리고 국내 데이터고요. 해서 거의 60% 가까이가 림프종이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림프종의 이해라는 어떤 짧은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을 드리지만
사실 아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좋은 생각 중에 하나가 좀 이게 세분화된 강의가 차후엔 한번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90년대 말부터 이 최근 데이터는 아니지만 거의 2012년하고 1999년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거의 뭐 굉장히 두배 가까이 이 림프종의 발생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예. 또한 가지는 모든 암이 좀 비슷한 현상이 있겠지만 림프종도 남녀를 막론하고 공이 이게 하나의 이제 노화의 과정 중에 생기는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이제 미국의 데이터인데 뭐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기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환갑이 지나신 분들한테 훨씬 더그 유병 어떤 발생률이 높은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림프종이라는 병이 또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또 이런 이제 뭐 평생교육이라면 평생교육이 될 텐데 뭐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이런 이제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림프종 자체도 치료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일 뭐 단회적으로 투병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이제 만성질환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발생률도 늘어나지만 유병률은 더 아마 증가하게 되는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종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빨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마 어느 정도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겪었던 병원에 오셨었던 이후에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림프종의 진단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가 이제 모든 암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암의 진단은 그 암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장기에서 조직을 떼어내요. 그 조직을 떼어낸 걸 가지고 그 현미경을 통해서 봤을 때그 암세포의 형태를 하고 있는 세포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좀뭐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암만 이 환자가 영상 검사를 통해서 림프종이 의심이 된다고 해도 그 현미경을 통해 그 얻은 검체를 이렇게 검사하지 않고는 림프종으로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 실제 제 환자의 어떤 그 현미경 소견을 공유를 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면은 검사를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뭐 병원마다 좀 이제 시스템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에서 그 안내를 드리는 분에 따라서는 좀 기분 나쁘게 돈을 입금을 하라고 전화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은 이렇게 일반 염색을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게 이건 림프종이네라고 이제 확신을 하죠. 예, 요 일반 염색 사진을 보고서.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종류의 림프종이냐는 거를 갖다가 가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런 특수 염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봐야지 어떤 종류의 특수 염색을 할 것인지를 저희도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안내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갔던 환자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뭐, 입원을 해 계신 상태에서 진단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외래 진료 중에 이제 아마 이런 안내를 받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분명히 나는 지난번에 그 조직 검사를 초음파 같은 영상 기법을 통해서 보면서 바늘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요번에 병원에 결과 보러 갔더니, 요번엔 림프절을 띄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 제가 이거 실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절제 쪽, 왼쪽에 보이는 게요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저희가 림프절이라는 구조를 제가 이제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요거를 이제 요꼭 무슨 강남통처럼 생겼죠? 강남통 하나를 완전히 떼어내는 거예요. 이 절제 생검이라는 거. 근데, 바늘을 이제 통해서 얻은 조직은, 요 강낭통에다가 저희가 바늘을 정확히 찔러가지고 요 오른쪽에 보는 요만큼 바늘 모양으로 생긴 조직을 저희가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진단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어떤 구조물의 어떤 현황을 보고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 차이가 큽니다. 특히나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약간
순한 종류의 림프종을 진단할 때는 요것만 가지고 진단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기본적인 마음은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얻는 게늘 저희도 이제 진단 과정에서의 어떤 당연한 철학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절제 생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어렵지 않으면 그 전체 림프절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단의 방법은 이런 생검 시에 절제 생검을 통해서 충분한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선 저 같은 이제 내과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설명을 듣고 뭐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듣지만 실제로 저희가 아니라 이 현미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병리과 교수님들이 진단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숙련된 병리의사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병리의사들,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내과 전문이지만, 내과 의사들도 소화기 질환을 보는 의사가 있고, 뭐 순환기 질환을 보는 의사가 있고, 저처럼 이제 이런 혈액암을 보는 의사가 있듯이, 병리 선생님들도 다 그런 나름의 또 스페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페셜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게, 그래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종의 진단에서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 조그마한 글씨들이 제가 2016년도 림프종의 WHO 분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강의를 한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잘 보이게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달해드리고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깨알 같은 글씨들이 림프종의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 림프종을 진단을 한다는 거는 이 진단 분류 중에 어딘가 하나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우리 그 가장 많은 여기 보면 디퓨즈 라지 비셀 림프마,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가장 흔한 여기 밑줄을 하나 그어드리는 것이 림프종의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그 진단 과정에서 뭐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림프종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림프종인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이후에 어떤 필요한 추가 검사라든지 치료 과정을 거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아마 담당 교수님께서 아마 당신은 이런 종류의 림프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이 병이 어디를 갖다가 침범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 침범의 범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가지는 처음에 병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치료 후에 질병이 굉장히 좋아진 것인지, 없어진 것인지, 혹은 뭐 뭔가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이 처음에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샅샅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림프종의 경우에는 이렇게 PET스캔, PET-CT를 하거나, 그리고 PET-CT를 시행을 하게 되고, 또 이런 CT 검사,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골수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의 범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암에 대한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처음 이제 제가 우리 환자분은 이런 종류의 병이에요 하면은 도대체 그럼 저는 몇 기입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마 림프종의 그 병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병기 체계가 지금 보여드린 이 도표처럼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림프종의 병기는 모든 암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횡경막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만 있는지 양쪽에 다 있는지 혹은 간이나 골수 같은 장기를 침범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쪽에만 있으면은 1기, 양쪽에 다 있는데 한쪽에만 있으면서 한 군데에만 있으면 1기, 한쪽에 있는데 여러 군데에 있으면 2기, 양쪽에 다 있으면 3기,
그리고 이런 간이나 골수를 침범하고 있으면 사기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아주 큰 의미는 없고 또한 가지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이런 전신 증상이 있는지와 또 림프절 외에 침범되어 있는 장기가 있는지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림프종의 종류마다 굉장히 또 다양한 종류의 병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아마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림프종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이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현실적인 분류를 이제 저희가 환우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먼저 이 림프종은 호지킨이 있고 비호지킨이 있어요. 그냥 호지킨은 아예 그냥 딴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호지킨이에요 하면은 제가 요 뒤에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아이고 남의 얘기구나라고 그냥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조금 느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림프종 중에 호지킨 림프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무리 많아도 5 내지 7% 정도밖에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에 비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낮은 비율이고 이렇게 생긴 세포를 찾아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이건 아예 다른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비호지킨 림프종을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분류를 할때 그게 저는 이제 제 환자분들께는 매운맛 림프종이 있고 순한맛 림프종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저렴하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공격형 림프종과 지원형 림프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형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치료하지 않으면 급속히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건 치료를 안할 수가 없는 경우고 이 공격형 림프종의 형태를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 이제 우리 림프모구 백혈병, 흔히 얘기하는 백혈병이 되겠죠. 이제 공격형 림프종 같은 경우에 치료의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이거 완치를 목적으로 해서 사실 이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죽기 살기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지연형 림프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병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우리 환우분들께 제가 납득을 시켜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림프종이기 때문에 다암 환자로 분류가 돼서 산정특례를 등록을 해드리고 하는데 이게 또 증상이 없는 경우는 경과 관찰하자고 하니까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환우분들. 이건 뒤에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지연형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일단 예를 들어 항암학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치료 반응은 좋아요. 근데 또 재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과 중에 보다 보면 일부는 이렇게 공격형으로 전환이 되기도 해요. 요런 부분,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냐. 그거는 아마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자세히 여쭤보시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흔히 만나게 되는 타입들을 제가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광범위 큰 비제프림 중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DLBCL이 약한40% 이상의 대표적인 공격형 림프종이다. 그리고 버킷 림프종, 뭐 이런 말초 T세포 림프종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 또 우리나라나 이런 동아시아에 흔한 NKT세포 림프종들이 대표적인 공격형 림프종이고, 뭐 말트 림프종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변연부 비세포 림프종이 대표적인 지연형 림프종.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 우리나라 데이터가 조사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데 지금은 3%를 훨씬 더 넘을 거예요, 아마. 이 소포 림프 종도 여포형 림프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포 림프종이라는 것이 아마 대표적인 지연형 림프종이고 아마 요 먼저 번에 어떤 강의를 통해 가지고 다루어졌을 이 만성 림프구성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도 서구에서는 아주 흔한 형태의 지연형 림프종이고 저희가 같은 철학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보시는 거는 이 PET 사진이에요. 제 환자들 중에 이제 지연형 림프종에 해당이 되었던 분들, 공격형 림프종에 해당이 되었던 분들의 그 임파선이 림프절이 PET 사진에서 보이는 건데 보면 완전히 그 먹는 정도가 시커멓죠, 완전히. 예, 공격형 림프종은 이렇게 시커멓게. 딱 봐도 뼈 색깔이 왜 이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형 림프종하고 지원형 림프종은 저희가 PET 소견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감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종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호진킨 림프종은 아예 제가 다른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호진킨 림프종 환자들이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표준 위험군, 저위험군을 나눠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ABVD가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이고, 표준 위험 군에는 6주기를 하던 거에서 중간에 이제 블레어마이신을 빼고서 두 사이클 ABVD 후에 ABVD만 하는 것이 이제 표준 치료로 확립이 되었고, 아마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험군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ABVD를 한 후에 나타나게 되는 장기적인 합병증들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지킨 림프종의 최근에 이제 화두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좀이 치료를 덜 해도 손해를 안볼수 있을까라는 차원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진의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죠. 72개월이면은 이게 6년이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진행을 안한 환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또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 환자들이 생존은 또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또뭐 다른 이후의 치료에 의해서 또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발을 한 환자들이 뭐 많게 잡아야 한 20%에서 25% 정도가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구제항암막 치료 후에 자가조혈모세 이식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많이들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브렌투ximab이나 니볼루밤이나 펜브롤리즈맙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아직 이제 의료보험 승인,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뭐라고 할까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급여로 투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옵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이런 면역항암제나 브렌투ximab이 ABVD를 과연 대체할 수 있을지, 보완할 수 있을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 이제 공격형 림프종에 해당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치를 목적으로 강력하게 항암막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B세포 타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리툭시맵이 이제 표준 치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찹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좀 그렇지만 60세 이상의 환자들만 가지고 나온 데이터니까, 저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그 비세포 림프종의 치료 성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저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공격형 림프종을 치료를 하느냐 보면은 이렇게 뭐 DLBCL,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의 경우를 이제 예로 든다면은 뭐 R-CHOP 같은 유도항암 치료를 한 후에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완전 관회가 와서 이렇게 관과 관찰을 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저희가 유도항암 치료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 관회, 예를 들면 고형암 환자분들, 위암이나 폐암 환자분들은 10cm짜리가 3cm가 됐어요. 그러면 엄청 뭐 아우, 치료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린 그런 치료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 후에 잔존 병변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건 치료 실패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항암막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거를 고려를 하는 요런 전략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진단 당시에 PET 그리고 중간 PET 치료 종결 PET 보시면 이렇게 이분은 굉장히 오래된 환자분인데 지금도 재발 없이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는 R-CHOP 요법으로 6주기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아마 방사선 치료를 경험하신 분들 있을 텐데 이게 굉장히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큰 병변 뭐 7.5cm 이상 뭐 등등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큰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많은 NKT 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국소병기, 그러니까 요목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합을 통해서 방사선 치료 후에 항암화학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항암화학 치료를 좀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하고 이후에 또 항암 치료를 보조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치료 스킴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진행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공역형 림프종과 마찬가지로 유도항암화학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환자 같은 경우인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젊은 NKT세포 림프종 환자였고, 정확한 진단은 사실은 공격형 NK세포 백혈병이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NKT세포 림프종하고 비슷하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6주기 항암화학 치료를 한 후에 그냥 바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장기 생존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지연형 림프종인 이제 앞서 제가 살짝 납득시켜드리기가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우인데, 국소병기의 경우에는 마치 고형암처럼 있던 부분만 치료를 합니다. 해서 그 있는 부분만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수술적으로 뒤에서 잘 떼어낸 경우라면은 좀그 자체로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는 이게 방사선 치료나 수술적 제거만으로만 해결이 안될 정도로 좀 진행되어 있는, 진행이라는 게 보면 뭐좀 여러 군데 널리 퍼져 있는 경우인데, 오히려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경우인데도 증상이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나의 암 환자라고 하는데 지금 치료를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도대체 뭐야, 딴 병원 간다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런 증상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항암화학 치료를 시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리툭시맵 같은 이런 표적 치료제를 이후에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슬라이드가 지연형 림프종에서 사용하는 증상 내지는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인데요. 세 군데 이상, 그리고 각각이 3cm 이상, 그리고 하나가 7cm 이상, 그리고 발열과 같은 비증상,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에, 비장 종대가 의미 있게 있는 경우입니다. 뭐 비장이 커져서 아프다든지, 이 비장 때문에 혈소판이 엄청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혹은 흉막 삼출이나 복수, 이제 물이 차는 경우도, 이거 당연히 이제 환자가 증상을 가지고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경우에 혈구 감소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 그리고 백혈병처럼 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연형 림프종이지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게 없으면은 치료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연형 림프종은 자연 경과 자체가 굉장히 천천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뭐 남이 보기엔 미용상의 문제가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그런 뭐 임파선이 커져 있는데, 5년 이상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다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어떤 환자에게 항암화학 치료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환자에게 평생 이거보다 더센 어떤 발암 물질을 경험하게 될 일이 없을 정도의 발암 물질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항암 약물들은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 전혀 다른 병, 예를 들면 뭐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다른 종류의 백혈병으로 제가 골수 이식을 한 환자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그 항암화학 치료를 통해 얻게 되는 그런 이외의 합병증들, 예를 들면은 뭐 폐가 나빠진다든지, 심장 기능에 장기적인 장애가 남는다든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종류의 치료를 할 때든 간에 이건 득실을 비교해서 실보다 득이 훨씬 많아야 하는 거거든요, 치료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신다면, 아, 내가 지금 지연형 림프종을 가지고 있지만 치료를 안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 둬도 별 문제가 없이 수년 동안 뭐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은, 담당 교수님들과의 어떤 긴밀한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면밀히 질병 상태를 모니터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이 환자가 소포림프종 환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엑스레이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깨끗한데 여기는 이만큼이 물이에요. 물. 여기서부터 이만큼 횡경막 위에 차 있는 게 이게 흉막 삼출액이 찬 거거든요. 이분은 뭐 뽑아보면 이렇게 유미흉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무슨 배지밀 같은 게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생긴 거냐면은 이분은 처음에 저한테 온거 2013년도에 오셨는데 2017년도에 지금 물이 차서 다시 찍은 사진이에요. 소포림프종을 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그 3년 반이 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경과 관찰만 하다가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 전엔 저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다시 합니다. 이건 이 환자의 그 복강 내에 있는 림파선을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 복강경을 한 건데요. 이 복강경 까지 해가지고 전신 마취까지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굳이 다시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한맛 림프종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매운맛 림프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적으로 악화가 된 경우에는 일부러 노력을 해서라도 조직 검사를 다시 하자고 하는 경우들이 이게 올바른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저도 원래 천천히 좀 이렇게 강의를 자세하게 해드리는 편인데 너무 좀 빨리 달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림프종은 이런 면역세포인 림프구에서 기원한 혈액암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보내주신 질문에도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병이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을 못해요가 아니라 이거는 이런 생물학적인 특징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항암화학 치료가 치료의 근간이 되는 병입니다. 조금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그 림프구 제가 아까 혈액세포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요 목에 있는 림파선만 커져 있는 뭐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 환자겠지만 기분 나쁜 얘기지만 그 중에 하나 세포 하나는 떨어져 나와가지고 피 속을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 그거 간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림프종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조직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아까 순한맛 림프종 같은 경우가 좀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확한 진단 딱한 종류의 이제 밑줄을 그어드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늘그 진단 분류 중에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존재해요. 그래서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뭐랑 뭐랑 중간 같아 이런 진단 분류들이 요즘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담당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또그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뭔가 이제 문신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 합리적으로 잘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교통정리를 아마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림프종은 대다수의 경우에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고 특히나 재발한 경우에도 상당수의 경우에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늘 포기하지 않고 잘 병과 싸워나가고 또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초이스가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신뢰와 협력이겠죠. 지금 진료받고 계신 교수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런 상황이 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일선에서 혈액암을 진료하고 있는 저희 혈액내과 의사들도 엄청나게 고민과 노력과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